안녕하세요, 남왕입니다. 아, 정말 너무 덥습니다. 지금 영상 35도를 올라가고 있는 더위인데요. 아침부터 저희가 이 비닐 온실에 50% 차광망을 해서 조금 이 더위를 식혀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나무는 바로 핑크벨루어라는 나무예요. 지금 아주 꽃이 만발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아마 많이 피어 있을 거예요. 지금 중부지방에는 이제서야 조금씩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개화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죠. 저희는 비닐 온실에 지금 재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막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꽃이 바로 피기 전에 조금 보내드리고 싶어서 한 200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렴하게 분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핑크벨루어 다관형입니다. 올해 3년차고요. 3년차의 나무고 2년생 묘목을 심어서 이렇게 가지를 벌린 나무입니다. 요즘은 외목대로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다관으로 해서 꽃대가 많이 있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외목대를 잘라서 다관으로 밑에서부터 가지를 끌어 올렸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가지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가지가 잘 나온 끝에서부터 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옆에서도 가지가 나오는 거에서도 개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핑크벨루어 뿐만 아니라 베롱나무는 이 신초가 자란 가지 끝에서 개화를 하는데요. 이 바로 밑에 여기 가지들에서도 전부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롱나무는 백일홍이라고도 하죠. 100일 동안 꽃이 핀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계속 나오면서 거기서 꽃이 피기 때문에 100일 동안 핀다. 한 9월에서 10월까지도 조금씩은 꽃이 필 겁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성장이 멈추면 그때는 꽃이 피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지가 그만큼 자라질 않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전지를 해주시고 가지를 계속 올려주시면 꽃을 더 오래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옆에 개화가 된 품종들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개화가 지금 되고 있죠. 꽃대가 상당히 많아요. 이 핑크벨루어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일반 베롱나무에 비해 꽃이 진합니다. 꽃이 개화를 했을 때 약간의 향도 나와요. 꽃 자체가, 꽃이 피는 꽃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꽃이 커 보입니다. 꽃이 일반 베롱나무에 비해 크니까 그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 핑크벨루어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일반 기준의 베롱나무는 뭔가 밋밋한 색감이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진한 핫핑크의 색깔로 조금 더 트렌디한 색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예쁩니다. 아마 이 하우스, 이 온실에서는 일주일이면 개화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렴하게 분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핑크벨루어 베롱나무 상태가 가지도 잘 나와 있고 저희가 물관리도 잘해서 나무가 성장세가 좋아요. 뿌리가 얼마나 돌았냐면 자, 이렇게 건강하게 뿌리가 돌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정원에 이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가, 가격은 2만원에 무료배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택배로 저희가 잘 예쁘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 집 앞에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에버그린 농원, 뭐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나무를 보내드리고 포장도 열심히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건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으셔도 아무 하자가 없겠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문제에 생기는 부분들은 100% 다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저희는 한 번 더 전정을 통해서 가지를 더 벌릴 겁니다. 그때는 아마 내년이면 단가는 더 올라 있을 겁니다. 단가가 오르기 전에 지금 심으면 여러분들이 참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빨리빨리 주문하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할인 판매 기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